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자, HLB가 장중에 45,000원 주가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중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쉬는 기간 동안에 미증시가 이제 새벽에 끝났을 때좀 폭등을 끝났죠. 이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여러 곳에서 지금 이제 잘못된 정책이다 이야기 많이 나고 있죠. 영국의 이 감세안 관련되는 부분, 철회 관련되는 부분, 그 중에서 이제 최고 소득세율 폐지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미증시가 10월 첫 번째 거래일에는 반등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선물 흐름에서도 나스닥 선물이 0.74, 다우 선물이 0.41, S&P 선물이 0.51, 중소형 중심의 러셀 2000 선물이 0.62%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브루탈 스탬프는 이제 뭐 잔인한 뭐 9월달이었죠. 국내도 마찬가지였고 미증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자, 월가가 발톱을 다시 좀 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타이틀에 나오고 있죠. 예, 스탁마켓, 주식 투자자들이 왜 지금 불리시하게 긍정으로 가야 되는지 뭐 전략 이야기도 나오고, 유엔이 이제 뭐 연준에 관련되어서 이 금리 관련되는 부분 올리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시장 투자 전략가들은 다가오는 경기 침체, 그것은 아마도 가장 이제 클 것이다 그러면서 뭐 기도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Stock market will drop another.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이제 이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부채 위기가 있으니까요.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전 세계적으로 오버레버리지 부채가 과도한 어떤 이 글로벌 경제에서 거의 또뭐 반토막 수준의 이런 것들도 한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이제 무서운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워렌 버핏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당신이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워렌 버핏이 이런 이제 트레이딩하는 테크닉 이런 뭐 이야기들 나오면서 극과 극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부분들은 현금이 좀 많고 관리가 되시는 분들은 또 기회의 영역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흐름에서 오전장의 HLB는 지금 이제 지난 주의 흐름과 이어가면서 지금 장중에 44,350원 정도까지 오면서 예, 4만원대, 42,000원대의 이 흐름들을 조금 이제 바닥을 좀 다지면서 조금 올라오면서 이제 드디어 이 21선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이 파라볼릭자의 어떤 이제 추세 전환을 하면서 강세 라인인 45,000원대의 어떤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는 어떤 흐름입니다. 이 기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특별한 이제 우리 현지 기사는 없는데요. 제가 이제 구글링을 해보면 리보세라님으로 검색을 해보면 여러 기사들이 떠 있습니다. 뭐 피어스 파마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바이오스페이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온그에요 캔서 라이브 관련되는 부분 여기 이제 크리니컬 언컬로지 뉴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보세라님 캄넬리주맘 이 관련되는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10월 첫 번째 거래일에 이제 기사가 올라왔죠. 이 절제 불가능,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간세포암 관련해서 1차 요법으로 캄넬리주만과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 대조군 소라페닌 관련되는 에스마크에서 발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안소니 이제 비 엘코에리 이 박사의 이제 그 기사 관련되는 라이브 기사입니다. 이게 보시면 원 라이브에 이렇게 영상도 올라가면서 그 관련되는 기사가 조금 나왔는데 이분을 좀 찾아보면 구글링에서 좀 찾아보면 캥 메디슨 오프 USC의 뭐 이게 임상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임상 연구 부국장이자 USC 커크 이제 의과대학 임상의학 부교수입니다.
그래서 내과 레지던트 혈액학 종양학 펠로우십을 마쳤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국립암연구소 암수사팀 리더십 상도 뭐 받고 나름 이제 위장암, 특히 이제 간 관련되는 부분, 췌장암 이런 부분에서 국제적 명성을 확립했던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나름 이제 명성이 있는 분이다. 이분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기사가 되었던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한글로 해서 좀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 미국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이 이 아시아 쪽에서 많이 이제 진단되고 있습니다만 치료비 쪽에서는 미국이 제일 많이 나가고 미국 쪽에서 이제 간세포암 관련되는 발병이나 사망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간세포암 암종은 원발성 간암 사례의 어떤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서도 이제 관심이 좀 올라가고 있다. 단순히 아시아권에서 많이 발병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관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최근 어떤 사망률이라든지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신생혈관 억제제 관련되는 이 소라페님, 그간에 2007년도에 FDA 허가받았던 소라페님, 그 다음에 10년 동안 없다가 2018년도에 에자의 렘바티닙 관련되는 부분이 1차 치료제로 있다가, 근데 이제 OS 값이 기존의 이제 치료제보다 좀 느렸습니다만 10개월에서 15개월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2020년도에 면역관문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 병용으로 간세포암에서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죠.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로슈의 아바스틴과 티센트린 관련되는 부분들이 허가를 받으면서 사실 이제 OS 값의 확장이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높아져 있는 부분이죠. 면역요법과 티로신 키나이즈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생존 기간이 좀 향상이 되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ESMO에서 예, 중국 항서제약의 이제 캄넬리주맘과 리보세라님 아파티닌 관련되는 이 진행성 간세포암에서 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고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2차 요법에서 단독 요법으로 승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런 어떤 이제 뭐 내악성 관련되는 부분들도 안전성 관련 부분을 확인을 해줬고 이제 이 캄넬리주만과 리보세라님이 이 ORR 관련되는 객관적 반응률, 그 다음에 PFS 값, 이 OS 값 이런 부분에서 NCT 넘버 이03764293에서 이 1차 치료제로서 캄넬리주만과 리보세라님, 소라페너니 이 부분들이 이제 효능 안정성을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되었고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했던 부분 영상에 보면 그래서 행동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1차 변수가 OS뿐만 아니라 이 레시스트 버전 1.1 버전에 따라서 PFS 값뭐 보통 암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OS 값 중심으로 하다가 이 PFS 값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ORR라든지 DCR 관련되는 부분 반응률도 암종에 따라서 많이 좀 확장된 어떤 부분이었다 그랬죠. 결과적으로 보시게 되면 543명의 다국적 임상을 했고 무작위 랜덤라이즈로 그래서 중앙값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캄넬리주맘과 리보세라님이 이 소라페님 관련되는 부분에서 PFS 값이 통계적 위성을 확보하는 p값이 0.001 이하인 값에서 유의하게 개선을 했고요. 이 중앙값 관련되는 OS 값도 이그 캄넬리주마미 소라페님 대비해가지고 22.1개월 정도가 나와서 이 15.2개월보다 해저드 레이쇼 값도 높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ORR이라든지 DCR이라든지 DOR 관련되는 부분들도 2차 지표도 우수하게 나왔다. 그래서 해저드 레이쇼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캄넬리주맘과 리보세린 분명히 선호한 정도의 어떤 흐름이 나왔고요.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 3등급 이상에서 80.9 정도가 나왔고 소라페님이 52.4 정도 나왔는데 이게 기존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그
투여 관련되는 부분 용량이 뭐 두 배 이상이었고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의료진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어떤 부분이었다. 이 부분들을 이야기했고요. 결론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의미 있게 한번 봐야 될 부분은 스쿠이친 박사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이 절제 불가능한 수술이 불가능한 간세포암 관련해서 소라페닌보다 이 면역감원 억제제와 기존의 이 저분자 화물질인 티로시킨의 억제제 관련되는 조합으로 유의미한 이 PFS 값과 OS 값의 이점을 보고를 해서 이 구체적인 어떤 긍정적인 이제 삼상 연구였다. 그래서 가장 긴 OS 값을 캄넬리주만과 리보세라님이 이 1차 치료제에서 가장 긴 어떤 이제 OS 값을 제공했죠. 22.1개월. PFS 값도 5.6개월. 그리고 PFS 값과 OS 값이 이제 하이 그룹에서도 캄넬리주만과 리보세라님의 이 부분이 선호가 되었고요. ORR 값도 요약이 개선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내약성도 우수했고 안전성 프로파일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발견은 이 캄넬리주맘과 리보세라님이 절제 불가능 간세포암에 대해 또 다른 1차 치료 옵션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이제 전문의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자체가 국내 이제 기사에서 나왔듯이 좀 우려감 이런 것보다는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해외 언론에서는 이제 보도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면서 이 10월 달에는 이제 두 가지 이제 호재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중순에 이제 벌어지는 FDA와 프리NDA 관련되는 미팅. 한 달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 의사력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내년에 이제 1분기 이내에 이제 NDA 신청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HLB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미노믹 테라피틱스의 교모 세포종 관련되는 부분 탑라인 발표가 빠르면 이제 10월 상반기 이제 초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호재들을 주가가 이제 반영을 하는 어떤 흐름들. 그래서 이제 에스모 학회 이후에 추석 이후에 이제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가격 조정하고 이제 기간 조정을 한 2주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반등이 조금 나와서 지금 이제 45,000원 라인. 이 라인은 그 45,000원 위로 가야 이제 5만원대 위로 가는 어떤 라인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다시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이제 복귀를 하는 거죠. 그 흐름들을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좀 회복을 하고 거래량이 늘면서 다시 이제 기술적 지표도 이런 침체존에서 벗어나는 어떤 양봉이 나와야 되겠고요. 14거래일 만에 지금 이제 21선 회복이 나오면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파라볼릭자도 이제 추세 전환을 시키는 어떤 시그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관심을 가지면서 오후장에도 이제 이 4만원대 중반 가격을 회복을 이어가면서 시장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이제 가는지가 뭐 제일 일단은 중요하겠죠. 그리고 장중에 수급을 좀 챙겨보시게 되면 지난주부터 이제 프로그램 쪽은 이제 매수가 계속 지금 오늘까지 하면 3거래를 연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수급의 개선이 이 10월 달의 재료를 반영하는 어떤 흐름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